출발! 첫 번째 여행지인 나주에서의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날 밤 아이고 땅바닥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노숙 중인 킹을 데리고 취침을 준비하는 성우 씨. 그런데 어? 방을 두고 웬 모기장으로 간다? 그러고 보니 킹도 어딘지 약간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인데 아무래도 킹이가 처음으로 밖에서 자는 건데 첫날 밤이 야외 취침이다 보니까 조금 미안하죠 아무래도 그랬다 이들에게 떨어진 날벼락 통보 우리 킹이랑 같이 데리고 들어가자고 아이고 싫어요 초래는 그러고 안 해요 아이고 초래에서 어떻게 걔하고 같이 자요 안 돼요 킹아 우리 어떡하냐 걔는 절대로 방 안에서 재울 수 없다는 할머니의 강력한 애견 철학 덕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모기장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불쌍하게 내가 지어주지 시골에 왔으니 시골 법도를 따르긴 한다지만 어찌 오늘 밤 펴지 않을 것 같다 에휴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더니 이제 자자 아이고 피곤하다 그렇게 둘은 생애 처음으로 밤이슬 한통 맞으며 노숙하니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다른 집 사정도 다를 바 없다 어, 금동아 가족이랑 잘 자 사이좋게 어? 좀 자 지치 말고 아침에 보자 보지 마라 보지 마 내 불모 책임이다 걱정 마셔 할미 확실하게 지칠 된 것인게 하지만 아이고야 아이고 누가 금동이 아니랄까봐 야밤에도 극성인 녀석 야 저러면 그냥 분명 양변이 있으라고 경고까지 했구만 밤새 그냥 고성방구로 바구니까지 잠 못 들게 하더니 어머 밤새 짓다가 날 샜다 날 샜어 에너지가 진짜 많네요 뜬 눈으로 맞이하는 아침 그런데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아유 그러게 잠 좀 자지 하룻밤새 금동이 10년은 더 늙어버렸다 피곤한 건 바둑이도 마찬가지 아따 내 평생 초록으로 말 안 되는 놈은 처음이요 민폐견 금동이 진짜 여러 고생 시킨다 어제 밤새도록 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한 시간 10년 같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금동이 같은 개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애까지 아니 이제 겨우 첫날밤 보냈을 뿐인데 남은 4일 버틸 수 있으려나? 그런가 하면 금동이네요 사뭇 다른 풍경이 이 집 난생 첫 야외 지침에 밤새 잠 못 들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이고 나 참 킹은 뭐 천하태평이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코까지 골며 사경을 헤매는 녀석 지금 코 고는 거예요 코 고는 거예요 온 몸으로 이런 녀석에게 지금.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명약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밥이다 밥 누가 뚱보 아니랄까봐 가벼운 아침 식사를 남들 뷔페 먹듯 먹는 녀석 아이고 참 먹성 하나는 끝내주는 킹답게 설거지까지 그냥 완벽 처리했다 아, 참 아빠야는 그 남 먹는 거를 다 이렇게 대주고 그러나 응? 그렇게 한 그릇 뚝딱 해치우더니 어? 이번에 또 무슨 볼 일이 있는지 다급히 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뭔 일인고 하니 못 내려오나 봐요. 아 저렇게 등치가 큰데 못 내려 그새 소화가 다 된 모양인데 아이고 한데 어우 제가 다 시원하네요 이번에도 녀석의 육중한 몸매 탓에 애꿎은 변기만 고생이다 고생 어? 와 저 그쪽에 제 밖으로 나가 있지 희한하네 좀 더 큰 게 필요해요 그렇게 녀석은 오늘도 변함없는 아침을 시작하고 어머니, 있었다 한편 우리 고순이는 간밤에 별일 없